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발레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모두 알려드리는 발레의 정석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대가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덜렁덜렁 힘없는 대가제를 하고 계신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대가제는 자유롭다, 벗어난다는 뜻으로 한쪽 다리가 땅에서 45도 정도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때 바닥을 쓸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탄주를 지나 45도 정도로 던지면 끝! 드는 게 아니고 무심하고 시크하게 던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럼 동작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도 제이업 중요해요. 엉덩이를 조여 중요 부위를 지나 배꼽을 타고 쭉 머리 위까지 잡아당기는 제이업 신경 쓰면서 해볼게요. 골반 좌우 정렬을 맞추려면 지탱하는 다리부터 쭉 잡아당겨서 제이업 계속 신경 쓰면서 움직일게요. 그대로 바닥 쓸어쓸어 탄주 지나서 툭 던진다 대가제. 이 상태에서 대감기 가볼게요. 길게 늘려서 포인, 쓸어서 쓸어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올게요. 대가제의 중요한 포인트. 대가제는 탄주와 달리 공중에서 잠깐 정지해야 해요. 한 번 더 그대로 쓸어서 쓸어서 탄주 지나서 무심하게 툭 대가제. 이때 누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잠깐 정지. 그대로 다시 늘려서 늘려서 포인. 또 쓸어서 쓸어서 1번으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제 대가제 느리게 2개 빠르게 3개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부터 주요 부위 지나 배꼽 끌어잡아 당겨서 머리 위까지 쭉 제이업 신경 쓰면서 대가제 할게요. 준비. 그대로 발끝 쓸어서 대가제 툭. 포인에서 갖고 오고 다시 한번 발바닥 쓸어서 그대로 툭. 길게 늘려주세요. 이때 배꼽 힘 계속 주시고 3개 해볼게요. 하나 앤 위로 쭉 잡아당기고 끝까지 포인이요. 탄주 지나가는 느낌 느끼면서 한번 더 셋. 이번엔 옆에 해볼게요. 바닥 쓸어서 쓸어서 툭. 정지. 대감기에서 가져오고 다시 한번 문질러서 툭. 포인 끝까지 해주세요. 문질러서 갖고 오고 이번 3개 해볼게요. 하나 갖고 오고 둘 갖고 오고 셋. 이번에 뒤에 해볼게요. 바닥 쓸어서 뒤에 나가서 포인 툭 갖고 오고 이때 나갔을 때 사진 찰칵 스탑 앤 가져오고 이번 3개 해볼게요. 하나 둘 대로 셋.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대로 바닥 쓸어서 무심하게 툭 정지. 그대로 길게 늘려서 되감기. 다시 한번 무심하게 툭 길게 늘려서 포인 가져오고 이때 3개 한번 해볼게요. 이때 골반 고정 계속 신경 쓰시고 제이업 계속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 들어오고 이번엔 옆에 해볼게요. 문질러서 툭 정지 포인 갖고 오고 이때 골반 나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세요. 문질러서 들어오고 앤 하나 둘 셋. 뒤에도 해볼게요. 문질러서 그대로 쭉 나갔다가 정지하고 쓸어서 갖고 오고 바닥 쓸어서 탄주 지나서 대가제 그대로 포인 길게 늘려서 쓸어서 갖고 오고 이번엔 3개 하나 갖고 오고 둘 계속 바닥 문질러주세요. 대가제는 정확하게 다리를 뻗어서 정지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대가제와 피케를 이용해서 발끝까지 뽑아내는 응용 동작을 해볼게요. 제이업 신경 쓰면서 골반 고정 그대로 대가제 뻗어서 2개 하고 피케 3개 해볼게요. 들어나가서 스탑 갖고 오고 두 번째 때는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들어올게요. 옆에도 하나 갖고 오고 둘 기다려볼게요. 앤 하나 둘 셋 갖고 오고 뒤에도 하나 갖고 오고 둘 갖고 오고 신탑 하나 둘 셋 가져올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갖고 오고 스탑 기다리고 하나 둘 셋 가져오고 옆에요. 하나 갖고 오고 둘 배임 주세요.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갖고 오고 뒤에 하나 갖고 오고 둘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그대로 쓸어서 제이업 신경 쓰고 배임 주고 마무리. 탄두 영상을 보고 대가제를 따라 하신 분들은 더 쉽게 느끼셨을 거예요. 다리를 정확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길게 늘려주고 뻗어주고 지탱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제이업인데요. 대가제 연습하실 때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이업으로 온몸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치즈가 생각나는 폰듀 배워볼게요. 발레를 잘하는 그날까지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